네, 최근 시장의 유일한 희망은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정말 잘 가고 있고 탄력이 꽤 붙은 상황인데 지금보다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화장품주들이 좀 최근에 잘 가고 있습니다. 언제 갈까 했는데 드디어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분간은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소리소문 없이 한 달 동안 오르긴 했는데 네. 정말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뭐 중장기, 그러니까 뭐 최소한 뭐 1년 이상의 차트를 놓고 보면 아직도 뭐 고점 대비 50% 가까이 빠진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소위 말한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는 이제 막 나오기, 이제 모멘텀이나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좀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최근에도 뭐 시진핑 관련된 방중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소위 말한 그 코로나 관련돼서 물백신이라고는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사망자나 중증 환자 수가 굉장히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잘 갈 것이다. 네, 조금 이렇게 더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 이외에는 또 중국에서 볼 만한 이슈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먼저 이제 한국 화장품 산업 시장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라 48조, 거의 약 50조에 가까운 규모고요. 그다음에 해외 수출이 공급가율을 50%만 가정해도 해외 수출단에서 15조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중국 기여도가 43%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화장품, 네, 죄송합니다. 화장품 관련된 주는 그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전혀 없고, 일본하고 좀 북미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2023년 화장품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2022년 하반기에 앞에 말씀드린 중국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그 원가단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물류 공급 이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대부분 다 하반기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그 큰 소위 말하는 광군제라고 하잖아요. 광군제 관련돼서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찜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하이 브랜드,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브랜드도 아닌 상황이고, 그렇다고 완전히 중저가에서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이 뭐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중국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7% 이상 성장하는데 내년 상반기가 더 9% 이상의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고하자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지금 중국의 소위 말하는 왕홍이라고 하잖아요. 인플루언서. 네. 이 엄청난 이 왕홍 그 인플루언서가 종적을 감췄다가 100일 만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하면서 굉장히 큰 히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왕홍의 복귀가 중국 그 내수 소비 시장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티몰하고 타오바오, 중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가 소위 말하는 매출 이 회복이, 그러니까 거래액의 회복이 2019년 코로나 이전에 한 80% 수준까지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의 큰 특징은 세 가지인데요. 화장품 쓰시잖아요. 그죠. 화장품 보통 한번 쓰면은 그 브랜드 쭉 가시나요? 아니면 좀 더 뭐 홍보를 많이 하고 마케팅 효과 있는 걸 쓰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조금 내 피부에 들어가는 거니까 돈이 들더라도, 아니면 고가의 하이브랜드, 프레스티지 브랜드를 그냥 더 추가로 더 많이 쓰시나요? 뭐 세 가지 대답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보통 소비자들은 세 가지 옵션을 다 선택하죠. 아, 다 선택하네. 네. 그 중에 좀 비중이 제일 높은 거는? 아무래도 뭐 홍보를 많이 하는 쪽을 한번 트라이를 해 보는 것들이 아마 보통 여성분들이 하지 않을까 하는데. 네네. 이 관련돼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럭셔리 브랜드가 가격을 엄청 다운 시켜가지고 럭셔리도 과연 할인할까 했는데 할인율 경쟁이 엄청나게 적극적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가성비, 말씀 주신 가성비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보다 이 럭셔리 브랜드가 MZ세대에서도 그래도 내 피부에 들어가는 거니까 돈은 안 아낀다, 이런 그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멘텀으로
가격이 대체로 유사해지면 판매량 차이는 절대적으로 이 럭셔리 하이브랜드에 유리하다. 그렇게 좀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나 홍보 효과입니다. 이커머스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는 광고 효과가 큰 회사가 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역시 3분기에는 뭐 블루미즈라든가 프로야 같은 중국 로컬 회사들이 이 왕홍을 바탕으로 엄청난 마케팅을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뺏었고요. 그 외에는 역시 에스티로도, 그다음에 뭐 시세이도 이런 회사들이 하이브랜드에서 딱 강력한 경쟁률을 바탕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을 장악했고, 특징적인 거는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은 하이브랜드를 추구하다가 연령대가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언제 때 설화수냐, 설화수는 40대, 50대의 전유물로 남는 바람에 언제 때 후냐 그래가지고 최근에 재미난 거는 아모레퍼시픽이요. 굉장히 강력한 리브랜딩 전략. 우리도 MZ세대의 하이브랜드로 가겠다. MZ세대 하이브랜드로 가겠다 해가지고 리브랜딩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뭐 LG 생활건강도 아모레퍼시픽이 하면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이 아까 말씀드린 매출과 이익단에서 여전히 20% 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 600개에서 700개 되는 매장을 70개 정도로 줄여놨거든요. 그 비용이 아마 강력한 마케팅이나 그 브랜딩 홍보 효과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LG 생건이랑 아모레퍼시픽은 여전히 열심히 또 네.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고 네. 그렇다면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 좀 작은 종목들이 탄력이 더 좋아요. 네네네. 연초부터 보면은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보면은 코스피 어제까지 반영하면은 4.4%나 빠졌고요. 코스닥은 2.2%,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는 하락세인데 화장품 17기업 중에 평균 등락률 12%로 굉장히 견조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역시 상승률은 말씀 주신 대로 중소형 업체, 용기를 만드는 연우가 33%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CNC 인터내셔널이란 색조 메이크업에 특화된 이 회사가 31%, 그다음에 ODM, 위탁 생산을 하는 코스맥스가 26%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하락률은 뭐 라파스나 현대 퓨처넷, 뭐 VT, GMP 같은 순으로 하락률을 보여줬지만 하락률인 회사도 한 자릿수 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뭐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실적이 워낙 안 좋았어요. 네네. 실적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중국 소비 둔화,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그 매출 하락으로 모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매출단에서는 LG 생활건강이 한 7% 정도 하락하는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는 44.5%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아모레퍼시픽은 더 심한데 아모레퍼시픽은 매출도 15% 정도 감소가 나왔고 영업이익단에서도 63% 하락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 부진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중국 소비 위축 외에도 면세 시장에서 굉장히 부진이 좀 영향을 그죠. 미쳤고요. 면세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진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용단에서 굉장히 비용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서 영업 이익률 개선이 굉장히 깨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외로 굉장히 화장품 회사 중에 유일하게 선전한 회사가 애경산업이거든요. 네. 애경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146% 증가했습니다. 워낙 애경산업은 생활용품의 매출 비중도 많기 때문에 좀 LG 생활건강하고 같은 궤를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중국 봉쇄 영향,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영향, 애경산업도 받았지만 중국에서 애경산업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을 잘했습니다. 왕홍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그다음에 중국에서 소위 말한 틱톡이라고 하는 쇼폼을 활용해가지고 마케팅 으로 동영상 플랫폼으로 채널을 확장하면서 디지털 채널 다각화에 아주 대대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 채널을 확장하면서 중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중국 외에 동남아시아 거의 다 이제 미주 아마존까지 시장을 신규 개척하면서 채널도 다각화하고 이 소위 말한 시장 지역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경 산업이 그 사이에 가장 많이 성장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이 워낙 많잖아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세요? 네, 대형주 중에서는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을 비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안정성 측면에서는 LG 생활건강이 좀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음료 사업부도 있고 생활용품 사업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LG 생활건강이 나쁘다기보다 좀 많이 무거워요. 굉장히 탄력이 없다. 탄력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아모레퍼시픽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철저하게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관점으로 가져왔을 때는 탄력도도 좋고 LG 생활건강보다 아모레퍼시픽 회사가 더 어떤 펀더멘탈이 더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 중국의 내수 소비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좀 더 탄력도가 높은 측면에서 아모레퍼시픽을 가져왔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전체 해외 매출 비중이 중국 비중을 많이 낮추고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어요. 나름. 그래서 나름 선전하고 있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만 붙으면 더 탄력 있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 대비 해외 비중이 LG생활건강보다 다소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해외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아에서 84% 그래도 성장률 한 1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에서 14%인데 북미 성장률 32%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유럽은 성장률 15%에 2% 정도밖에 안 돼서 북미하고 유럽을 계속 빠르게 지금 벌크업을 하고 있고요. 중국 매출이 내년 기준으로 43%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니스프리 점포 같은 경우도 80개까지 줄였거든요. 엄청나게 비용 감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업이익단에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를 지금 아까 2%까지 줄었는데 지금 7%까지 늘릴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모레 같은 경우도 더 타격을 LG 생활건강보다 많이 받았던 게 해외 면세 비중이 LG 생활건강이 5%라면 아모레 퍼시픽 15%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도 조금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 아모레가 좀 더 탄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는 아까 그 설화수 관련돼서 MZ세대의 젊은 리브랜딩 전략에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형주 가운데서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연결을 해봤을 때는 LG의 생건보다는 그래도 아모레퍼시픽이 낫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겠고 그렇다면 이외에 조금 이것보다는 덩치가 작은 종목들 가운데서는 어떤 거 보세요? 네. 대표적으로 원래 클리오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클리오 색조 잘 아시죠? 네, 그게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올리브영이나 가서 보시면 맞아요, 항상 네. 제일 좋은 매대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잘 알려지지 않은데 와 클리오 못지않게 지금 화장품 관련주 중에 폭풍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회사인데요. 네. CNC 인터내셔널은 이 립이나 아이 같은 포인트 메이크업에 특화된 이 회사도 소위 말하는 ODM 업체입니다. 네. ODM 업체가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런 회사들 10배씩 막 20배씩 올라갔는데 이 회사도 충분히 그런 뭐 낌새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화장품 관련돼서 뭐 입생로랑이라든지 LVMH 뭐 에스티로도 이런 회사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고요. 요새는 소위 말하는 인디 브랜드가 핫한데 롬앤 아세요, 롬앤? 그죠. 이것도 굉장히 핫한 브랜드. 굉장히 핫하고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네. 근데 또 롬앤은 또 나이 제한을 25세까지를 타겟으로 했다는 또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롬앤, 그 다음에 해외 브랜드 중에는, 해외 인디 브랜드 중에는 레어 뷰티라는 회사가 요새 가장 핫한데 이런 회사들을 소위 말하는 그 하이 브랜드도 갖고 있으면서 인디 브랜드까지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미국에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미국이 27% 차지하고 중국은 이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CNC 인터내셔널도 중국에 대한 소위 말한 그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수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월평균 수주가 약 350만 개였다면 지금 3분기 기준으로 수주 물량이 650만 개에서 900만 개까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북미, 유럽, 일본 이 비중국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잘 다변화되어 있다. 그다음에 럭셔리 브랜드 고부가 위주로 계속 럭셔리 브랜드 위주가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마진 개선에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11월 달에 중국 2공장 증설했거든요. 항상 증설은 기존에 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자신감, 매출이 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증설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증설을 통해서 기존 대비 2배 캐파하고요. 용인에 공장이 있어요. 용인 공장도 지금 2공장 내년, 그러니까 2024년에 상반기에 증축하거든요. 그러면 용인 공장도 1.5배 캐파, 그러면 총 2.5배 캐파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기존 대비. 네. 그럼 이 회사가 매출이 한 1200억 개라면 증축해가서 2.8억 개 정도 캐파를 보유한다 치면 그러면 매출달에서는 3,500억까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출달에서는 2024년까지는 3,000억까지 늘어날, 소위 말하는 이 캐파대로 간다 치면 엄청나게 매출 성장이 50%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색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초 메이크업 쪽으로도
캐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관련돼서도 베이스 제품 시장 이미 진출했고요. 베이스 제품 매출이 내년에는 10% 이상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코스맥스를 노려보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기관이 지금 폭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최근 한 달 동안 매수세가 상당히 좋은데 그 매수 가격이 한 2,700원 정도입니다. 오늘 주가를 보시면 27,000원이요? 네네, 27,000원. 네. CNC 인터내셔널 조금 보겠습니다. 최근가는 28,500원이고 한 달 정도 안에 뭐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저희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면 좋고 어느 정도를 보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최고점 최근에 고점 대비 한 3% 정도 빠진 선이거든요. 28,500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조정,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7,800원 정도까지는 매수해볼 만하다. 지금 가격에서 한 3% 정도 조정이면 바로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철저하게 분할로 24,000원에서 27,8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24,000원까지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24,000원이요? 네네. 네. 24,000원에서 27,800원 분할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은 좀 목숨같이 지키자. 그래서 네. 손절은 20% 가격이 23,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손절선이 23,000원. 목표가는 저는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25% 정도 이상은 상승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고 치면 네. 손절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34,900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도 지금부터 25%의 업사이드 열려있지만 조정은 언제나 가능하다. 네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